텐트 피칭을 마치고 땔감을 모은다. 젖은 범람으로 주위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많이 있다. 한동안 땔감을 모으다 보니 슬슬 해질 녁이 되었다. 땔감 손질도 해야 하고 시도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그래도 왕건이는 못 참는다. 방금 죽은 따끈따끈한 매머드 시체를 우연히 발견한 조상님이 된 기분이었다. 다 모은 땔감은 화로에 올리기 좋게 박살내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뭉치는 한꺼번에 죽는다. 옛말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 텍스트에 집중해 텍스트에 매몰되지 말고 화자가 전달하려 하는 바를 봐야 한다. 땔감 손질을 마친 한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지? 뭔가 조잡해 보이는 게 영 불안하기만 하다. 기둥의 구멍에 맞춰 깎은 상부 물백 지지대를 끼워 넣는다. 보면 알겠지만 설계한 뒤 제작하는 게 아니고 만들면서 생각하고 있다. 개수대가 완성되었다. 이제 물백을 Y자 모양 가지에 걸어주면 된다. 실패다. 물백은 무거웠고 가지는 약했다. 새로운 시도. 아까와 다른 점은 다른 방식이란 점이고 같은 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개수대가 완성되었다. SCV 잘했다.